자자자 어디죠? 자, 아. 7시부터 들이닥칩니다. 어디 계시죠? 어머, 아, 어머. 나오십니다. 아, 어머. 가디건을 살짝 다리가... 돌리면서 아, 다리 길이가 운동하시다 오셨나 봐. 어머 어머. 바로 주방으로. 일어나자마자 잠깐만. 난 물을 좀 마시고. 아,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시는구나. 아. 국민차도녀 차혜련.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차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 막 꿀피부야. 안녕. 맞아, 진짜. 맞아, 이렇습니다. 맞아. 재벌렴. 재벌렴 아니면 실장님, 이사님. 에이. 대본 없이 리얼로 가죠. 오, 맞아, 머리 맞는지, 네. 그죠? 어, 의상 패션도 없고. 그러니까 데일리 패션이 너무 좋아서. 맞아. 와, 아, 예쁘다. 저희가 이제 구경할 게 많습니다. 아, 최초로 공개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너무 많아요. 아, 기대돼. 떨린다. 떨려, 떨려. 어? 오, 많이 영양제 드시네. 오, 두 잔씩이나? 아, 두 잔 때려요? 아, 두 잔 때려요? 두 잔 때려요가 뭡니까? 네. 공복에 부장이 되게 좋잖아요. 냉수 부장이 네. 되게 좋잖아요. 아, 네. 생수, 저는 생수. 냉수 안 먹고. 냉수 안 되고. 어, 벌써 요리하는 거예요? 앞치마 많이 썼던 거네요, 예. 앞치마 느낌 있어요. 자, 과연 그녀의 요리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밥을 빨리 먼저 하고 찹쌀 달까요? 아, 찹쌀 볶아서? 찹쌀을 많이 드시네요. 네, 찹쌀 반, 반반. 찹쌀 반반으로 드시는 거 맛있지. 그럼 훨씬 더 찰지죠? 야, 야무지잖아, 손끝이. 아니, 두 번 돌리고 한 번 돌리고. 어, 이 디테일 봤어요. 쌀뜨물을 안 버리고. 이거 찐주부 아니에요, 찐주부. 쌀뜨물은 아, 무조건 받아놔요. 무조건. 찌개에도 무조건 넣어요. 국에도 무조건. 쌀뜨물 좀 받아놓고. 뜨거운 물로. 어, 뜨거운 물을 넣어요? 약간 철철 뜨거운 물. 이게 뭐야? 네, 뜨거운 물을 넣어요. 오. 왜냐면 쌀을 안 불려놓고 지금 아침에 일찍 이내를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찬물로 다 씻어주고 마지막에 3분 동안 뜨거운 물로 살짝 섞어주면 뜸이 들려지더라고요. 밥 됐고 자, 일단 밥을 해놓고 와, 냉장고에 꽉 차 있어요. 네, 뭐 식재료가 엄청나네요. 자, 이제 아침에 그럼 이제 빵하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야, 뭐야? 이거 아침이야? 아, 다른 영상이었구나. 깜짝이야. 샐러드 쓰고 먹을 것 같은데? 자, 칼집 가나요? 어허, 야, 일정하게. 어, 그래도 무심한데 촉촉해요. 아, 일정하네. 애기 먹을 거라서 이렇게 오, 다지는구나. 어, 애기 먹을 거라서. 아, 다질 봐요, 다질 봐요. 근데 이게 썰은 게 정말 맛있게 썰으셨어. 근데 이거는 볶음밥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오, 다지네요. 저 고무장갑 좀. 어, 저 핑크색 어디서 사셨나요? 네, 핑크색. 어, 저 어디서 사요? 핑크색, 어, 그냥 팔아요, 그냥. 그냥 아무 데서나. 아, 먹어. 볶는구나. 양파. 아, 뭘 만드시지? 볶음밥인가? 오!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된장. 된장? 된장. 된장? 된장.
된장이 두 개나 있어요? 두 개 섞어요. 집된장, 그냥 시판용 된장을 덜어놨어요. 된장 두 개는 왜 섞냐면 맛이 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풍미가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무조건 두 가지를 섞어요. 오, 밸런스를. 쌀뜨물이 안 맞지? 쌀뜨물만 받아놓으면 저는 모든 음식이 맛있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찐주부 아니에요? 찐주부. 찐주부네요. 아, 이거 맛있겠다. 간다. 이게 뭐지? 뭘까요? 강된장. 다 됐어. 강된장을 만들었구나. 야, 강된장. 야, 요거 맛있겠다. 야, 저 밥도둑이죠. 줄여요. 됐어. 다 했어.